아, 왜 이렇게 천천히 와요, 대장장님. 오 마이 갓! 야. 야. 오, 뭐야? 아니, 벌써 다 했어? 심장부가 열렸어요. 어? 여기 뭐지? 어? 내가 갔던 곳인가? 기억이 없는데? 근데 왜 96%냐고. 아, 여기를 들어가면 100% 차겠네. 가자. 검은 상태면 안 간 거라고? 아닌데. 그 비밀 장소는 가도 검은색으로 계속 있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가겠습니다. 저기를 가장 나중에 갈 여기가 어디예요? 어차피 나중에 가도 상관없잖아. 으악! 일단은 여기 가자고. 뭐하니? 저번에 안 갔었다고요? 진짜? 저기를 내가 깜빡하고 안 갔단 말이야. 자, 들어왔습니다. 어, 우물이 있네요? 저장. 바로 엔딩이면 어떡하냐고? 뭐, 오늘 100% 포기해야지. 설마 바로 엔딩이겠어? 어씨, 바로 엔딩인가? 갑자기 기분이 묘한데? 아, 근데 지금 엔딩 각이긴 하거든요? 맵이 왜 있다구죠? 이제 막 점프 있으니까 마음대로 막 아무데나 가라 이건가? 길이 장난해? 오, 엔딩각 시계 왔다. 야, 누가 봐도 마지막 장소다, 지금. 우리가 해냈구나, 우리. 정령 버드나무다. 이 땅의 빛이 다시금 일어선다. 부서진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럼 그 부패병 걸린 긴불인가 머시긴가 마녀 걔도 치유되는 거야? 걔가 낳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데. 오, 대정령이시여. 색감 미쳤다. 버드나무 나뭇잎이 원래 걸레짝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런 감성을 파괴하면 안 되는데. 용감한 아이, 부서진 것을 치유했구나. 이제 새일에는 다시 태어난다. 그들의 기억이 내 가지에 모이는 것을 보려구나. 정령들이 얼마나 이날을 갈망해 왔는지. 어, 근데 아름답지 않은데? 빛을 한 번만 더 품을 수 있다면. 하지만 빛을 품는 건 이제 내가 아니지. 나의 시간은 지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해. 내 아이야, 이 빛을 너에게 주마. 하지만 이 빛을 짊어지려면 더욱 자라야 한다. 모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생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법이지. 지금은 세이로와 함께 빛을 품을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 땅을 보살펴다. 이제 그릇이 제가 되는 거군요.
왜 이렇게 천천히 와요, 대장령님! 오 마이 갓! 헐. 와. 어이구! 싸대기. 워우. 아, 바람으로 막 밀치네. 워워워워워워워워. 어? 우와. 뭐야, 왜 안 맞아? 어쩐지 분위기가 막 뭔가 엔딩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어. 어? 아,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뭐야! 버드나무 무너지는데? 워우! 워우! 워! 아야. 아! 실합니까? 나 잡았는데. 와, 너무 억울하다. 아, 1트로 멋있게 깰 수 있었는데. 아니 저 사자우 너무 센데요? 범위도 넓고. 어? 어? 우와! 오오오오. 딱 전형적인 패턴 다 파악하고 딜 타임. 그런 느낌이네요. 워워워워워. 검은색 오로라를 잘 봐야됩니다. 아씨 너무 어려워. 티가 잘 안나. 딜을 언제 넣어야될지 모르겠어. 응예! 자 일단은 시우가 우선. 어메 어메 살려주세요. 와, 피나는 거. 후! 얼굴에 맞아봐. 아, 속도 개 느려. 좋아. 어차피 나 피통 많아. 내가 질 것 같진 않거든. 오! 와, 전체 공격이 있네. 세 번 밟고 얘가 고개를 숙이는데 꼬매? 꼬매? 야 폭파 범위 무엇? 아 치유. 아야. 아야, 우와, 밀린다. 어? 버그 무엇? 아야, 깜짝 놀랐네. 아, 이게 폭파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일단은 점프를 B로 하고 치유를 Y로 하자. 같이 써야 될 것 같아. 역시 보스전은 망치보다는 평타가 난 것 같아요. 나 왜 질 것 같지가 않냐 근데 진짜. 아니 피가 안 줄어들어. 어? 아 이거 점프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한데 진짜 질 자신이 없다. 아예 떨어지는 게 패턴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보라색 창 같은 게. 어? 보라색 창이 더 이상 안 날라오네. 아야! 아, 이제 이게 계속 떨어지면서 싸우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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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헐! 아예 페이지가 바뀐 거구나. 땅이 무너지네요? 여기만 남겨놓나봐요. 어? 나 어떻게 싸우라고? 와 공중전이야? 와 미친! 와 진짜! 힐 못해! 공중전이라서. 와 마지막 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긴 하네요. 어 나쁘지 않아요 이런 도전정신. 점프 절대 쉽지 않은 난이도. 와 저거 어떻게 피하냐. 어? 와 진짜 난이도 장난 아니네. 어 나 죽어요. 호잇. 와, 저 내려오는 투사체를 계속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촘촘히 내려오는 것도 아니거든? 쟤 멈춰있어. 투사체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범위가 얼마나 넓은 거야. 나 분명히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조금만 더 버티자. 죽어! 아 됐다. 와... 그래 이래야 최종 보스지. 나쁘지 않은 난이도였어. 아니 물리칠 거 다 물리쳤는데 왜 쿠는 계속 아파요?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걸 택했대.
쟤는 우리 친구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저렇게 죽는 거예요? 저 불쌍한 아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왔네요. 헐, 아 미친. 아 너무 불쌍해. 나 요즘 게임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우냐. 아휴, 왜 이렇게 다 슬퍼. 와 장난 아니야? 게임하고 있을 때는 저기 살짝 털끝만 닿아도 데미지 바로 있고 아! 이랬으면서 저길 그냥 관통하네? 와... 우리 올록이 형 이제 이 숲을 살리기 위해서 얘가 나무에 깃들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너? 빛을 받아들였어. 오른쪽 날개가 다 나왔어! 여기에 오리가 빛을 받아들인 장소군요, 여기가. 우리가 사라져버린 거야? 어? 잠시만요, 이거 오리 목소리예요? 오리야? 너...
많이 늙었구나. 와, 그럼 이때까지 들렸던 목소리가 오리의 목소리였던 거야? 나무가 된 오리의 목소리? 대박. 나무도 금방금방 자라네. 자기 아이처럼 생각하고 계속 이 나무를 돌보나봐요. 자, 3편은 아이번으로 플레이하는 걸로. 버드나무 아이번. 아니면 3편은 방금 떨어져 나간 나뭇잎 있잖아요. 저게 아마 정령일 텐데, 저 정령으로 새롭게 플레이하는 그런 스토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숲의 위기 좀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아, 그 숲 정화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돼요. 아, 나 개인적으로 후속작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너무 슬퍼요. 이게 플레이를 하면서 다들 너무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엔딩 크레딧 스킵하고. 자, 이렇게 보게 된 오리 앤 더 윌 오브 더 위스, 오리와 도깨비불 마치지 말고요. 일단 100%를 못 봤거든요. 저희가 지금 98% 진행했는데 플레이 타임은 13시간 반 정도 됐군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98%가 뭡니까? 98%가 100%는 찍어야지. 좀 애매한 느낌이어서 저도 좀 찝찝하기는 한데, 엔딩 다 봤으면 여운 남긴 채로 끝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아까워요, 2%는 솔직히. 마지막 양배추, 펄언 양배추. 칼바람 예터는 100%, 돌개바람 벌판은 97%군요 보석 에오가에게 가서 말을 걸어야 되는데, 에오가가 누군지 아직 모르겠고, 나는 일단 마을을 가야겠... What? 뭐야 이게? 뭐 이런게 있냐? 오, 신기하네. 지금 봤네? 엔딩 보고 나서 알았네, 이 기능을? 할 거 내가 지금 많거든? 2단 점프를 얻었으니. 자, 구슬도 전부 다 모았으면, 모든 양배추 다 모았고. 뭘 연마해요? 아, 네가 보석 전문가야? 황무늬 속 다이아몬드. 오케이. 끝났어? 아, 쟤한테 갖다줘야 되는게 아니구나. 일단 돈이 남아도니까 일단 다 사자.
와, 170원 모자라. 그러고 보니까 기술 연마도 이건 뭐야? 물 속에서 숨을 쉽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지금 봤어? 난 여기 하나하나 다 봐야지. 어! 옷! 이렇게 대놓고 있었는데 이걸 못 봤다고? 이제 100%겠지? 98%네? 스바라시. 너야? 툴리야. 봄초목신한시 한때 집이었던 얼음처럼 차가운 황무지에서 다 구해준 줄 알았는데. 작은 스프링풀 씨앗이 무엇으로 자라날 수 있는지 보고 싶니? 아, 네가 씨앗 받는 애였냐? 아. 씨앗을 다 모아놨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었네? 하지만 당신의 셀라꽃들이 활짝 피어난 걸 보니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군요. 어? 푸르니끼도 생기는 거야? 오! 오! 오? 그럼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더 늘어나겠네요? 근데 우리 이미 다 갈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내가 완전 개싸 먹어지로 간 거구나. 아, 그렇구나. 아니, 몰라. 이미 다 깼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는 거였어? 아이고, 여기 탈 수 있는 거 다 만들어주네. 여기 점프대도 생기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다. 와. 어이없어. 어? 뭐야? 저거! 저 뭐야? 어이? 나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나무야, 나무 어디다 심었어요? 우물 왼쪽? 오! 오! 하! 최종템! 뭘까요? 모든 공격이 이제 25%의 피해를 더 입힙니다. 아, 중복이네. 데미지 업그레이드 증가구나. 다 깨고 나서 데미지 증가 얻으면 뭐하니. 이 좋은 템을 바로 먹을 수 있었던 이 좋은 템을. 아, 그렇구나. 아홉 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 100%예요? 맘마매야. 물샘 더 100%. 너무 좋고. 아, 너였냐? 난 관찰력이 좋거든. 그래서 이 지도도 찾았지. 제작자 루퍼한테 줄까도 했는데 그 녀석은 지도가 많아. 방랑하는 자에게 줘야겠어. 네가 전해주지 않을래? 물샘터에 있는 걸 봤거든. 여러분, 이거 제 기억에 분명히 이 퀘스트를 받았는데, 여러분 기억나죠? 이거 녹화도 돼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왜 퀘스트가 안 돼 있죠? 아니야, 받은 다음에 죽었을 리가 있을 수도 있지, 그지? 손에서 손으로. 그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찾아보세요. 이게 토크 거야? 여기로 가는 게 빠르겠다. 톡장. 뭔가 가져왔네. 그 종이 뭐지? 그 반듯한 점선 두꺼운 엑스 표시. 그건 거의 그거 보물 지도잖아. 내 방랑자의 가방 줄게. 바꾸자. 작지만 모험에 유용합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모험가 지망생을 찾아보세요. 어, 이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가 가방이 필요해? 내 낡은 채집 가방 줄게. 낡았지만 안에 있는 약초는 신선해. 아, 이게 제일 어려운 퀘스트구나. 아, 그래. 이때까지 애들이 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뭐 없니? 뭐 없니? 계속 물어봤는데. 아니, 얘네들이 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달라 그러지? 뭔가 따로 퀘스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계속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연계 퀘스트였을 줄이야. 아, 그럼 맨 마지막에, 마지막까진 아니어도 저기에 그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있는데, 이 새끼! 실 달라고 한 놈! 얘도 나중에 이 연계 퀘스트에 껴있겠네? 수프짱! 베랄이네요, 이름이. 매운 약초를 가져왔다고요? 이펄은 위험한 절벽에서만 자라요. 게다가 반드시 보름달 뜯을 때 캐야 하는데. 완벽한 늪쪽의 수프를 만들려면 이게 필요했어요. 흔히 맛볼 수 없는 진미죠. 오이요. 매운 수프. 늪조개로 만든 모키족의 진미입니다. 누가 따뜻한 식사가 필요한지 찾아보세요. 이 냄샌 뭐지? 그거 설마 매콤 늪수프 조.. 아니 늪수프.. 늪조개 수프야? 난 살았던 수프 최고. 편안한 모자. 훌륭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누구 줘야 돼요. 내가 가져와도 돼? 물샘터 햇빛이 나한텐 너무 강해서. 대신 빈 등불을 줄게. 나 이제 어두운 데서 안 살 거니까. 그늘에서 살 수 있어. 안에 있는 양초가 완전히 녹아있습니다. 아니 다 쓴 걸 주면 어떡해! 야, 안녕 정녀야, 그거 혹시 빈 등불이야? 거기에 반딧불을 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집에 갈 수 있어. 자 이거 봐다. 아주 얻기 힘든 거야. 끈끈하기도 하고. 끈끈스. 곰팡이소 비단. 최고급 실크입니다. 실이 누가 필요한지 찾아보세요. 이거는 말 안 해도 알겠군요. 아 그래, 내가 왜 얘네들한테 말을 걸고 휙휙 넘어가기 시작했냐면, 퀘스트도 아닌데 뭔가를 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뭐야 이거 잡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네?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대사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잘 안 읽고. 잠깐, 그거 실이야? 그거 어디서 찾았어? 그물을 만들 수 있겠어. 최고의 모기 어부에게 어울리는 그물. 이제 그물까지 만들어 달라고? 보답으로 이걸 줄게. 내 아버지의 망원경. 망원경.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와 고도로 연마된 크리스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망원경이 누가 필요한지 찾아보세요. 아, 플레이어 기록해주는데. 나를 계속 관찰하기 위해 망원경을 주는 거야. 어서 더 날 봐줘, 막 이런 거예요. 야, 오리가 은근 관종이었구나. 몰랐네, 몰랐어. 이야, 그거 망원경이야?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있으면 널 가까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지. 내가 널 따라다니진 않지만 어디든 말이야. 자, 이 소통을 받아 맛있는 물이 가득해. 하나에 두 가지가 있다고. 드디어 물을 얻었군요. 이제 사막 맵으로 가서. 어, 여행자여, 그거 소통인가? 혹시 가득 찬 소통? 혹시 불쌍한 고어의 나그네와 공유할 방법은 없는가? 고맙다. 부패해서 탈출하고도 갈증에 쓰러지면 너무 부끄러울 뻔했다. 자, 이 석판을 받게. 폐허 근처에서 찾았어. 중요해 보이더군. 지도바위 파편. 세밀한 선과 처음 보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대 지도바위를 찾아보세요. 생각해보면은 이거 연계 퀘스트 못하면 그냥 끝이잖아. 어쩐지 많이 비어있더라고. 아니 이걸 분명히 받았었는데 왜 입수가 안 돼있냔 말이지. 나 참 속상하네. 저 속상한 거 보이시죠? 여거야? 아니야. 여깄다. 아, 우리 1편에서 봤던
지도 파편이 여기에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우리 이때까지 2는 이런 거 못 봤었잖아요, 그죠? 모든 비밀은 지도에 표시됩니다. 드디어 드디어 모든 비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고월의 광석이 이런 곳에 서 있었다니 정말 놀랐군.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게 굉장히 많네요. 오! 찾았다. 오케이. 아하. 그러네. 오케이, 찾았다. 97%. 짜잔. 99%. 아, 이거 하나를 안 먹었었구나. 먹물늪지 맵이고, 여기는. 아하, 여기가 비밀장소였다니. 아이, 물속에 있는데 이거를. 어이구, 놀려라! 뒤질 뻔했네. 어? 아니, 이런 장난하나. 100%, 100%, 100%, 물샘 99%. 그것도 바로 위에 있네요? 아니, 분명히 여기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가 아니라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나봐. 아하! 100%? 100%? 100%? 여기 안 먹은 거 개많네. 아니, 저기를 어떻게 가 공이 돌고 있는데 여길 이렇게 간다고? 와! 야, 솔직히 이건 오바다. 아,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따지니,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네요. 야, 왜 맨날 어렵게 가냐. 됐다. 100%? 됐스스르스스르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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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저번에 먹지 않았냐? 먹었는데 죽어서. 어, 분명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뭐하니, 우리야. 그래도 약간 M끼가 있어요. 죽었었나봐. 먹어놓고 또 죽었었나봐요. 올백이야, 이제? 어? 콜록. 예스! 100%. 정말 다 끝났네? 자, 마을로 가서 마을 완전히 꾸미고. 고월의 개 손길 장식. 도전과제를 달성한 완벽주의자. 믿기진 않지만 내가 꿈꾸던 물샘터의 모습이 이제 현실이 됐어. 다 네 덕분이야. 고향에서 내 건물이 모래에 부서지는 걸 보고서는 건물을 또 지을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없었어. 하지만 난 약속을 지켰어. 우리들이 모두를 위한 피난처를 지은 거야. 진짜 끝났다. 아, 뭔가 좀 시원섭섭하네요.
100%를 정말 달성하고 싶었지만 100%를 다 달성하니까 뭐지 할 수 없는 공허함은 진엔딩이라도 좀 만들어주지. 얘 되게 비싸다. 아씨 돈을 또 벌어야 되겠는데? 이러면 스킬 다 배우는 거야? 오, 한 번씩 써봅시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 간지! 창. 별을 던져 자신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자, 녹아다. 갑시다, 힐드. 반 개씩 따네요? 불길. 오! 전체 폭발이군요. 하나씩 달고. 호위. 동그란 정령을 불러내어 공격하게 합니다. 싸워! 위스프를 불러내는 거구나. 마지막 보스전에서 진짜 쓸모들이 많았겠지만 전 안 썼겠죠. 제가 원래 다른 스킬들을 못 쓰고 그냥 기본기를 되게 고집하는 성격이라기보단 그냥 못해요. 피지컬이 딸려서. 돈 모아서 모든 능력이랑 조각을 업그레이드 하셔야죠. 돌았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난 이걸로 만족할래. 나무 휘황찬란한 거 봐. 다 했다고. 갈래 화살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다섯 갈래로 나가는데 한번 써주세요. 오케이. 화살전으로 한번 해보자. 와, 잣대노. 다시 한 번만 싸워보자. 와, 진짜 간지 쩔어. 진짜 무슨 샷건 수준인데? 직당이에 직당이. 몇 프로야? 100%. 15시간 만에 우리 2편을 100%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1편도 100% 안 찍었었는데 2편이 확실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1편보다 진짜 잘 만든 게임이에요. 자, 오리 앤 더 윌 오브 더 위스프스. 오리와 도깨비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